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네. 비율이 이제 기독교인에서 일반인으로 변경됐다 네.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성도님들이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구에 다 신천지 출입 금한다, 주수근의 출입을 금한다 이런 경고 문구가 다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천지에 대한 위험성은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도 계속 다니면서 이제 광고를 하고 네. 또 기도 언론에서도 또 많이 애를 써주시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신천지의 위험성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 보니까 네. 신천지가 전략의 수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전혀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전 정보가 없는 그 일반인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포교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 잘 알다시피 너무 교묘하게 포교하지 않습니까? 소위 모략전도라고 하는 속임수 전도 전략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일반인들한테도 그대로 네.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먹힌 거예요. 네.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네. 그 수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교회 피해는 좀 더 이제 점점 이렇게 잦아들고 있는 상황인데 비기독교인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신천지가 줄지 않는 그 교세가 줄지 않고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됐던 겁니다. 네.